꿈의 기업을 향한 본격적인 도전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의 최종 과제는 어떤 걸까요? 우리 개발팀에서 많은 연구원들이 이런 일반적인 조명을 개발뿐만 아니라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특별한 조명들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드릴 여러분의 최종 과제는 여러 LED 조명 제품을 결합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라 가 되겠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싶었어요. 제한되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 친구들의 아이디어는 그 참신성 측면에서는 우리 개발자들이 고정되어 있는 의식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여기 한지가 어디에 한지 있나요? 박유신 도전자, 어떤 제품을 만들어낼까요? 황승용 도전자도 문구점을 찾았는데요. 제품을 만들 재료를 신중하게 골라봅니다. 조명 가게에 온 이재복 도전자. 패션을 수행해라고 산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최고의 아이디어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도전자들의 뜨거운 열정이 느껴집니다. 새 도전자가 만들어낸 LED 조명 제품은 과연 어떤 걸까요? 드디어 최종 우승자를 가리기 위한 평가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 제한된 시간 안에 이 작품을 만든다고 어렵지 않았나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아이디어들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 표현할 수 있는 창의성과 열정은 이 안에 충분히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새 학생 중에 누가 먼저 발표를 시작할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좋아요. 첫 번째로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끝까지 보이려고 약간 떨렸지만 첫 번째로 제가 먼저 하겠다고 손을 들고 무더위와 이제 심한 갈증 때문에 밤에서 이제 깰 때가 많죠. 저도 그런 적이 많아서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이 아이디어 제품이 LED 체어 등이라는 건데요. 이제 밤에는 무더위와 갈증 때문에 깨었을 때 이렇게 일어서는 부스럭거림이나 움직임의 센서가 걸려서 이제 서서히 조명이 켜지는 겁니다. 눈이 안 아프게 은은하게 이제 조명이 켜져서 이제 주위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어등이라고 한 이유가 무드등은 이제 밤에만 사용할 수 있고 낮에는 이제 활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튼튼하게 만들어서 낮에는 의자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장식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해봤습니다. 의자 위에 다른 용도로는 앉을 수 없나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식품으로 사용하거나 조형물들을 이 위에 올려놓고 화분으로 올려놓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램프 속에는 고객의 불편함을 개선해내는 그런 분명한 목적성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개발자로서 박유진 학생이 소질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KBS